이때쯤 되면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많이 하는 진저. 진저. 선생님도 하셨잖아요. 나 며칠 안 됐지. 엄청 크게 하셨던데. 나 좀 컸지.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진저를? 진저를 왜 한다. 그렇지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 진저를 한다. 잔치를 해드리는 거지. 신들께는 잔치를 열어드리는 거고 조상님들께는 내가 그렇게 굿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내 조상님들을 다 꺼드리는 거고 자손들이 막 부모님들 건강히 오래 사시라고 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잔치하듯이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 나도 내 신령님들께 감사하고 또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신도분들도 좋으니까 좋자고 하는 거지. 그리고 금년에는 조금 2월 달에 몽골이라는 곳을 처음 기도를 갔었고 또 4월 달에 또 몽골을 제 기도를 두 번 갔었고 그리고 또 백두산 기도도 갔다 왔고 중국 태산이라는 기도까지 갔다 왔거든. 왜 그렇게 북쪽으로 가는지 내가 요번에 처음 알았던 게 내가 임씨인데 나주 임씨인데 그 나무 목자 두 개를 쓰는 수플림인데 수플림의 본이 중국이거든. 그래서 요번에 진적을 갖다 성대하게 하면서 크게 잘 치렀어. 그리고 많은 지인들하고 많은 신도분들 도움으로 성대하게 아주 즐겁게 잘 치렀지. 근데 나야 이제 세월이 한 17, 18년이 이제 됐으니까 진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나보다 조금 후임되시고 10년 안짝에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불림꽃? 진적이라기보다 그렇지 불림꽃이 되건 아니면 가리꽃. 진적꽃은 조금 맞지 않아. 9년에서 10년 사이 우리네들 제자들은 계속 신령님들이 바뀌시거든. 정말 좀 모르시는 분들이 진적굿이라고 하시거든. 진적굿이라 하면은 10년 세월 최소한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넘어갔을 때 쓰는 용어가 진적굿이라고 보면 되고 뭐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크게 했지. 돈 많이 썼어.